God, sin, a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sin which man thus punished. 인간이 이렇게 처벌한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신은 had given her a lovely child. 그녀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선사하였다. Whose place was on that same dishonored bosom. 그 아이의 위치는 바로 그 똑같은 명예를 훼손당한 가슴에 있었다. To connect her parent forever with the race and descent of mortals. 그녀의 어머니, 이 parent는 아빠 엄마 중에 이제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긴 지금 헤스터 엄마가 되겠죠. 그녀의 어머니를 영원히 유한한 자, 그러니까 인간들의 종족과 그 후손들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때 to connect 부분은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미상의 주어는 God으로 보시면, 신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문장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어머니를 영원히 인간의 후손들과 종족들과 연관 지어주기 위해서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헤스터에게 주었다. 신은 내려주었다. 그리고 to be finally a blessed soul in heaven.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에 가선 하늘에서 축복받는 영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내려주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문을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요. 이 문장은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whose place 부분이 있죠. was on that same dishonored bosom을 삽입으로 처리하면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God이 주어가 되겠고 given her a lovely child. 그 다음에 to connect 부분이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서 to connect 부분이 의미상의 주어가 이제 God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이 whose 이하 부분이요. whose place 이하의 부분을 모두 whose로 시작하는 관계절 속한 것으로 보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to connect의 의미상의 주어는 펄에게 좀 가깝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펄의 위치가 어머니의 이제 가슴에 있게 되는데 왜 거기에 있느냐? 어머니를 세상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의미상의 주어가 가시 되건 펄이 되건 간에 가시 신이 펄을 통해서 뜻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이제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그 마지막에 있는 to be finally a blessed soul in heaven입니다. 이게 의미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누가 a blessed soul in heaven이 되는가의 문제인데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제 헤스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문장의 구조상 이 to connect 부분과 병렬 배치된 이 부분의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게 헤스터로 삼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우리는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스터를 인간과 연결해 주고 그리고 또 죽어서는 뭔가 이제 축복받는 영혼이 그래도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신이 이 아이를 내려주었다. 그런 의미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et these thoughts affected Hester Prynne less with hope than apprehension. 그러나 이런 생각은 헤스터에게 영향을 미쳤다. less니까 몸 적다는 거죠. than이야보다는. 그러니까 희망보다는 우려로서 헤스터에게 영향을 미쳤다. She knew that her deed had been evil.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행위가 옳지 못했다는 것을. She could have no faith. Therefore, 따라서 그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 That its result would be for good. 그 결과, 아이죠. 그 결과가 좋은 쪽이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 Day after day, 하루하루, she looked fearfully into the child's expanding nature. 그녀는 두려움에 차서 아이의 확장해가는 nature, 본성을 들여다보았다. Ever dreading to detect some dark and wild peculiarity. 내내 두려워하면서 detect는 보다 인지하다 감지하다 이런 말이죠. 몸을 보게 될까봐 어떤 어둡고 거친 독특한 성질을 보게 될까봐 that should correspond with guiltiness to which she owed her being. 그녀가 그녀의 존재를 빚지고 있는 그 죄지음 이때 뒤에 her being은 이 펄을 의미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she는 요거는 헤스터를 일단 보겠는데요. 헤스터가 펄의 존재를 빚지고 있는
그 죄를 지어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뒤에 있는 실을 그냥 펄로 본다면 펄이 자신의 존재를 비추고 있는 어머니의 죄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맥락은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존재를 비추고 있는 그 죄지음에 상응하게 될 어떤 어두운 거친 특성을 보게 될까봐.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두려운 건 거죠. 이 아이가 과연 제대로 자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Certainly, there was no physical defect. 분명 어떤 육체적인 결함은 없었다. But it's perfect shape. 형태가 완전하죠. 겉모습은 완전합니다. It's vigor and its natural dexterity in the use of all its untried limbs. 겉모습도 이제 perfect shape고요. 그리고 힘도, 활력도, it's vigor. 그리고 그 타고난 dexterity, 재주, 손놀림. 이거 주로 dexterity는 손재주와 관련된 걸 가리킵니다. 뭐의 사용에 있어서 그 모든 untried, 시험해보지 않은, 시도해보지 않은, limbs는 수족, 팔다리죠. 시도해보지 않은, 뭐 이제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이리키도 손발을 올려보고 저리키도 손발을 올려보고 다 그런 상태가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untried라고 한 거죠. 아직은 이리키저리키 써보지 않은 그 모든 수족의 사용에 있어서 그 타고난 재주 이런 것들로 볼 때에 바위는 뭐에 비추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he infant was worthy to have been brought forth in heaven. Brought forth, bring forth는 나타 생산하다는 말입니다. 이 아이는 뭐라고 할 만했다. 어디? 에덴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할 만했다. 그만큼 이제 완벽한 느낌을 주었다는 거죠. Worthy to have left there. 그리고 거기에 에덴에 남겨질 만했다. 그래서 to be the plaything of the angels. Plaything 하면은 갖고 노는 것. 이제 안 좋은 경우에 이제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놀이개라든지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천사들이 데리고 놀 만한 그렇게 귀한 아이인 거죠. 에덴에 나와서 거기에 그냥 남겨두고 천사들하고 같이 놀게 할 만한 그런 아이. After the world's first parents were driven out. 세상의 첫 부모들이 내쫓겨, driven out of Eden이 되겠죠. 이 부모들, 세상의 첫 부모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천사들과 같이 놀도록 남겨질 만한 그런 아이였다는 거고요.